보고 있습니다. 자, 2938님 최정윤 씨, 안재문 씨가 멜로 연기를 하다가 갑자기 김두한 연산군의 모습이 살짝 보이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아, 근데요 진짜 그런 이미지가 저한테는 이제 없어요. 사실 극중에선 없고 사실 지금 멜로 연기가 시작이 안 됐어요. 지금은 아. 서로 계속 티격태격해요. 예, 제가 막 예고편에도 봤듯이 어디서 계속 짝이야 막 이러고 막 둘이 계속 뭔가 트러블이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멜로의 감정이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 사실 저는 김두한의 그런 어떤 뭔가 이렇게 야인 같은 모습 이런 것보다는 재무 씨한테 더 훨씬 더 이렇게 다정다감하고 부드러운 이미지가 많아가지고 저는 사실 그런 이미지를 못 느끼고 있어요. 예. 인정하십니까? 제가 원래 좀 그런 스타일인데 굉장히 조용하고 차분해요. 야인시대 이후로 네. 자꾸 이렇게 야인으로만 느낌이 너무 이렇게 가서 사실 좀 부드러운 남자거든요. 제가 봤을 때 어디서 주먹질 하나 못 해봤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정도돈에서는 정도돈 죽였는데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너무 많이 죽였어요. 알겠습니다. 자, 시청률 공약. 이게 아침 드라마가 방금 제가 광고 나가던 거 여쭤보니까 네. 20% 정도 넘으면은 굉장히 잘 된 거라고. 그렇죠. 그럼요. 20% 기준으로 뭐 공약 하나씩 하시죠. 와. 뭐가 있을까요? 오, 공약. 아, 공약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맞아, 잘해야 돼. 맞아. 맞아. 뭐 없어? 없어? 최정윤 씨. 아, 20% 넘으면요? 예. 허락해 주신다면 여기 와서 아모르 파티 한번 부를게요. 최정윤 씨 다시 나오셔가지고 사실 물론 우리 최정윤 씨하고 저만 지금 여기 와 있지만 예, 예, 진짜 예. 우리가 20% 넘으면 예. 저희 말고도 또 출연진들이 맞아, 있잖아요. 배슬기 다른 예, 배우들 배슬기 씨도 있고 예, 예, 예. 우리가 다 같이 노트북으로 아모르 파티를 부르는 거를 뭐 춤도 추고 하면서 영상을 찍어서 이런 거 올리는 거 괜찮지? 맞다, 맞다. 아, 괜찮네, 괜찮네, 예. 괜찮네. 20% 예. 그거 괜찮은 거 같아요. 20% 예. 돌파하면 출연진들이 전부 나와서 네. 아모르 파티에서 춤을 추며 예. 그거를 이제 인터넷에 촬영해서 올리겠다. 인터넷에 올리겠다. 괜찮습니다. 예, 좋은 공약인 것 같습니다. 진짜 이제 내가 보기엔 멀지 않은 것 같으니까 예, 춤 연습을 좀 이제 하셔야 될 것 같고. 예.